최근 사망설 루머에 휩싸였던 배우 김아중의 첫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24일 자신의 SNS에 또 만난 매진 요정, 역시 휴가지마저 통하는 우리 사이, 간만에 만났더니 눈만 마주쳐도 웃겨 죽네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혜연의 의류 브랜드 모델인 김아중이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화보 촬영 중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날 김아중은 깜짝 게스트로 출연해 홈쇼핑 촬영장이 가까워서 너무 좋다. 넘어지면 무릎 정도 닿는 거리더라라며 최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휴가를 다녀왔다면서 밝은 모습으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한혜연 역시 자신도 LA로 휴가를 갈 예정이라며 김아중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4일 불거진 사망설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아중은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진 사망설 찌라시로 곤혹을 치렀는데요. 김아중이 13일 강남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문에 김아중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다. 김아중은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즉각 사망설을 부인했습니다. 또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심각해지면 강경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해프닝은 일단락됐습니다. 현재 김아중은 드라마 나쁜 녀석들의 스핀오프 버전인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촬영을 앞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